이제 코로나는 먼 옛날 옛적 이야기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.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감염 이후 후유증으로 만성 피로 등이 가시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자, 오늘은 이 코로나를 아는 성인을 대상으로 비타민 C와 아르기닌의 조합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논문을 함께 보면서요. 이 코로나 이후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제 조합을 알아볼게요. 자, 2022년 뉴트리언트지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. 사실 2023년에 후속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. 오늘 함께 볼 논문은 이 만성 피로 등을 호소하는 롱 코비드 증상에서 비타민 C와 아르기닌 보충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 2021년 RCT 연구 논문입니다. 자, 이 연구는요,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코로나19 외래 클리닉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실시된 연구로 20세에서 60세 사이 남성과 여성 중에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됐는데요. 첫 번째, 과거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고, 두 번째, 임상시험이 시작 4주 이전에 면봉으로 하는 코로나 테스트에서 적어도 한번 이상의 음성시험 결과가 나와야 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, WHO 기준에 따른 롱 코비드로 진단된 사람. 그리고 네 번째가 만성 피로 혹은 이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역학 연구 우울척도라는 질문지에서 내가 한 일이 모두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항목에 거의 항상 혹은 항상이라고 답변한 사람들, 즉이 만성적인 피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. 그 중에서도요, 이 임신, 수유,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당뇨, 스테로이드 사용과 같이 이 아르기닌이나 비타민 C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 실험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혹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총 5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50명을 25명, 25명 이렇게 둘로 나눠서 반은 위약, 가짜약을 투약하고요. 반은 이 실험군으로 해서 아르기닌 1.66g, 그리고 비타민C 500mg을 하루 두번 28일 동안 복용을 하게 한 후에요. 6분 걷기 시험, 그리고 악력 검사를 실시했는데요. 이 6분 걷기 시험은 신체 활동 능력을, 또 악력 검사는 근육 강도 측정을 할수 있는 지표입니다. 이 외에도 뭐 혈관 내피 기능이나 혈액 채취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이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. 검사들이 근데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. 6분 걷기 시험은 주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사람들이나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 운동 능력, 좀더 엄밀히는 장시간 동안 근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검사인데, 요즘 코로나19 이후 후유증을 평가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검사라고 합니다. 여기서 이 20m 정도 길이의 실내 복도에서 6분 동안 내가 최대한 많은 거리를 걷게 해서 걸어간 총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. 악력 검사는 이 사진에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. 이 참가자들한테 표준 의자에 앉아서 팔꿈치를 복부 가까이 두고 90도 각도로 굽힌 채로 이 손을 중립 위치에 두고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하여 힘껏 측정 기계를 잡는 거죠. 좀 간단한 검사 같지만 이 악력 검사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데 주요한 지표로서 이 모든 생애 주기에서 장애, 불편함, 그리고 사망을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떨까요? 자,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두 가지, 6분 걷기 테스트와 악력 검사 결과를 한번 볼 텐데요. 이 6분 걷기 테스트에서는 아르기닌과 비타민C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의미하게 증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자, 악력 검사 역시도 이 대조군 대비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 보충제를 먹기 전에 기준 수치를 검사할 때는 이 참가자의 60%가 나이와 성별 대비해서 그 일반적인 악력 기준치, 그 악력 기준치의 백분위로 25%를 밑돌았었는데요. 28일간의 보충 이후에 검사를 했을 때는 이 백분위 25% 이상이 된 사람이 위약군에서는 30%에 그쳤던 것에 반해서 이 비타민C와 아르기닌을 보충한 군에서는 57%가 이 25%를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기를요, 코로나19 감염 이후 만성 피로로 인한 이롱 코비드를 겪는 사람에게서 아르기닌 3g 내외와 비타민C 1000mg을 이한 달여간 보충을 했을 때 피로감이나 운동 능력, 그리고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치료법으로 제한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. 자, 물론 더 많은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진행되기를 좀 지켜봐야겠지만, 이 코로나 감염 이후에 만성 피로감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르기닌과 비타민C 조합을 좀더 주목해서 볼 만한 연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